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는 접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LG가 누구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의 스마트폰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내놓았던 벨벳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시점에 바로 말리는 스마트폰입니다. 일명 롤러블폰. LG는 정말 다양한 폰들이 많은 것 같죠? 현재 말리는 스마트폰을 올해 안에 출시하기 위한 필드 테스트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LG 유저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말려 들어가지는 스마트폰 이야기는 해당 사진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롤러블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CES 2019에서 최초로 선보여진 롤러블 TV는 화면이 말리고 펴지는 동안에도 수려한 화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국내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이를 응용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초 롤러블 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인 롤러블 폰은 돌돌 말린 화면의 양끝을 잡아당겨 길게 펼칠 수 있는 폼팩터여서 그런지 상소몬 폰, 상소몬 에디션이라는 별칭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권봉석 LG전자 사장의 이름에서 착안된 B 프로젝트로 알려져 소문이 났으며 롤러블폰 제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디스플레이 개발에는 공교롭게도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가 함께 협업 중입니다.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려나요? 이미 2018년 미국 특허청에 롤러블폰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은 됐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엔 스마트폰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화면을 확장시키는 방식의 익스펜더블 폰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삼성, 화웨이의 폴더블 폰 출시에도 다른 방향으로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을 선보인 LG는 회심의 한방으로 내놓은 스마트폰 벨벳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롤러블 폰은 LG에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출하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LG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온전히 LG의 기술력만 들어간 건 아니죠. BOE와의 협업으로 탄생될 롤러블 스마트폰이기에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굳이 타 경쟁 업체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평가받는 BOE와의 콜라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추측 중에 커버 윈도우 공급 상황에 따른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 약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는 내열성이 높은 커버 윈도우를 패널 최상단에 더 씌우는 공정이 있습니다. 커버 윈도우의 소재로는 폴리이미드 기반의 투명 필름과 초박형 강화유리가 있는데 투명 필름은 플라스틱 소재라서 초박형 강화유리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나지만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초박형 강화유리 공급이 원활한 곳은 삼성, 애플 이외에는 없는 상태. 그럼 BOE는 어떤 곳이냐? 바로 투명 필름 기반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공급 상황 및 단가 관련의 이유로 BOE가 협력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지금까지 LG에 무수히 많은 폰들이 탄생했었는데요. 이 롤러블폰은 현재까지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삼성과 비교해봤을 때 꽤 많이 괜찮은 편이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수준입니다. 또한 LG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타이밍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으나 삼성의 접는 스마트폰과 겹쳐 롤러블폰 대 폴더블폰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확실한 건 무게나 기동성 면에서 롤러블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량을 많이 풀 생각이 없고 이로 인해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로 인해 롤러블폰이 실험적인 느낌도 사실 없지 않으나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카메라 경쟁 속에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다른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환영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해 안에 출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일단 처음 접하는 스마트폰이 오랜만에 나오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출시 연기가 된다면 그만큼 더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다듬어져 나오겠다라며 LG의 롤러블폰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